선생님 저 어디 뭐 자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냥 막 쓰셔도 돼요. 네 분밖에 없어서. 네. 아, 그래요? 네. 어제 네. 저 구독자 그 호연 씨 와가지고 네. 엄청 잡은 것 같은데. 여섯 번. 그니까 선장님이 대주면 나와요 그러는데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그냥 하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수심이 15m입니다. 네, 15m. 조금 올라가요. 자, 화이팅입니다. 벌써? 벌써 뭐야? 쳤는데 릴이 안 껴져 있는 거야. 아씨, 아이스 축하드립니다. 아 누구는 릴을 안 끼고도 잡는데 지금, 어? 오, 막 나와. 또 나왔어요? 저쪽에 또 잡으셨어. 오. 우리만 잡으면 돼. 아, 네 분, 오늘 네 분 오셨나요? 네. 아니, 뭐 탐사 출조라더니 너무 나오는데. 쫄리게. 어, 감도 잡기 전에 두 분이 잡아버리니까 당황스럽구만. 선장 혹시 락피싱 될 만한 포인트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다 포인트예요. 아 지금요? 제가 문어 씨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내가 오늘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싫어해. 아니 내가 안주 잡는다고 내가 왔지 이거 잡아오라 그래서 왔지 이거. 그래서 제가 재미없으면 바로 락피싱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이거 잡아놓고 이것도 해야지 이거. 그렇죠. 여기 뭐 어부들하고 낚싯배하고 싸운다고요? 문어를 낚싯배가 다 잡아간다고? 속초. 속초에서? 네. 싸우지 말라 그래.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왜 싸워? 왜 안 나오는데. 잡을 수가 없는데. 아니 오늘 컨텐츠를 그냥 안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야겠어. 어민들과 어부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안 나옵니다. 왜 싸우세요? 나와야 싸우지. 동해 어민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낚싯배들하고 싸운다고 들었는데 안 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안 나옵니다. 문어가 안 나와요. 잡혀야 욕을 먹지 이거. 아 어민분들한테 욕 먹고 싶네. 아 진짜 싸우고 싶다. 싸우고 싶다 진짜. 좀 보시라고. 속초 쪽 문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좋으신가 봐. 실력 차이를 많이 느끼네요 오늘. 저희가 엄청 나오나 봐요. 네, 실력 차이를 많이 느끼고 가네. 싸움이 날 정도로 잡아대면 야. 오늘 또 한 수 배웁니다 제가. 속초 문어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첫 끝발이 개 끝발이란 말이 목에 여기 있다가 얘기를 안 하려고 내가 참고 있는데 언젠가 잡히겠지 이러면서.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내리자마자 딱 나오더니. 그래도 문어 낚시하면 서로 친해지는 느낌은 있네요. 네? 서로 친해지는 느낌은 있어. 동병상련. 뭔가 같은 병실 안에 있는 느낌이야. 이거 이래서 안 하고 지금 참고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왔어. 나이스. 드디어 왔어. 야! 한 마리 온다. 해차. 아우 어렵게 진짜 어렵게 한 마리 한다. 애기 여섯 개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마리 했어. 1kg 넘겠다. 크진 않지만. 아, 좋아 좋아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한 마리 했어. 힘들다. 애기 여섯 개 남기고. 여섯 개 남기고 진짜. 한 2.0 킬로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야. 괜찮네. 감사합니다. 제일 비싼 사이즈. 어, 제일 비싼 사이즈요? 보통 2kg에서 3kg 사이가. 사실래요? 꽝은 면했어. 됐어. 이야. 됐어. 자, 악수 한번 하자. 자. 준비하셨습니까?
자, 가자. 무릎 담요는 되겠네요. 아,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할까봐요. 자, 보셨죠? 화이팅!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네요. 2.5. 2.5. 자, 데미 오브로랑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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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휴기만 버리고 해. 아, 입질을 한 번 못 받았네요. 그러게요. 어렵게 낚시하셨네. 어려운 날이에요.